하라. 아멘. 이 이야기는요, 북이스라엘의 13대 왕 여로보암 때에 활동했던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 왕이 죄악을 행하였지만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압제받는 백성을 해방하시고 이스라엘 영토를 확장시키셨습니다. 요나는 이때 활동하며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다녔죠.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가드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만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러나 그 시절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기록을 보면요, 요나와 다르게 여로보암 왕의 통치를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요나에 대해 알아보면요, 요나는 대단히 애국적이고 상당히 민족주의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아수르란 적대 국가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나라였죠. 당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매우 잔인하고 폭력적인 일들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하면 그 모든 결과를 기록해 두었는데요. 그 기록에 따르면 평원이 시체들로 즐비하고 도시들이 완전히 불타 사라지는 것을 흡족해 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문과 처형 장명 등을 이 커다란 돌기둥에 그림으로 자세히 묘사해 놨는데요. 그들이 얼마나 잔인한가 하면 이 죽이지 않고 두 다리와 한쪽 팔을 잘라낸 뒤에 남은 한쪽 팔을 잡고 조롱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희생자의 친구와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자의 머리를 장대에 달고 행진하게 했으며 포로들을 짐승만도 못하게 대했습니다. 사실 더 심한 기록들이 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자료를 찾는 동안에 너무 심해서 제 속이 메스꺼럽고 머리가 아파올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잔인한 민족을 다른 국가에서는 테러 국가라고 불렀으며 그들은 가는 곳마다 엄청난 악행들로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통곡 그리고 엄청난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나라를 그 당시 엄청난 민족 정신을 가지고 있던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것이 낫겠다 싶었겠죠. 우리에게도 가슴 아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입에도 담기 싫을 정도로 치욕스러웠던 일제강점기입니다. 지금도 많은 일본인들은 우리나라를 강제로 침략하지 않았다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 구석구석 또한 전 세계가 그들로 인해 받은 피해가 반인륜적이고 엄청난 범죄 행위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증거만 봐도 그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일명 731 부대라고 731 부대에서 있었던 생체 실험입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은 일반인들 데려다가 온갖 실험을 하며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했었죠. 만약 이 너무나도 파렴치한 일본을 그것도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한참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그 시점에 도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에게 엄청난 만행을 일삼을 그 민족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으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요나에게 시키신 겁니다.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엄청난 애국심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회복되길 간절히 바랬던 요나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곧장 일어나 정반대인 다시스로 향하죠. 다시스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먼 서쪽 끝에 위치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정반대로 향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육로인 동쪽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해로로 서쪽 끝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이러한 행동이 이제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이 텍스트로만 볼 때면 하나님 말씀에 요나가 불순종했구나 라는 그냥 무미건조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상황과 요나의 성격을 조금 알게 나니까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합당한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거 없이 힘든 시련에 참여해야 했던 사람들이 이 성경에는 엄청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욥이죠. 이 사람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부유했던 그 모든 삶이 송두리째 사라져버립니다. 아마 욥은 역사상 가장 억울한 사람 순위를 매긴다고 하면 당당히 1위를 했을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칭찬하실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께 욥을 시험해 봐도 되겠냐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얼토당토한 말에 승낙하십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욥은 모든 것을 잃게 되죠. 욥의 시험에는 어떤 타당한 근거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그가 힘이 있던 무엇인가가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욥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잘 지내고 있는 그것도 엄청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욥을 시험하라 허락하셨는지 도무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욥의 이야기 그리고 요나의 이야기에서도 수많은 성경 속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바로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요나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은 큰 바람을 일으키셔서 배를 치십니다. 그리고 배에 있던 사람들은 정신없이 돌아다니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합니다. 이때 요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예상이라도 한 듯이 아무렇지 않게 배 밑에 가서 잠을 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배가 부서질 정도로 큰 파도가 치고 배가 뒤집힐 정도로 바람이 거세게 부는데 잠을 자다니요. 맨정신으로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요나의 이러한 불순종을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모른 채 하며 될 대로 되라고 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것을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뭔가 내가 섬겨야 할 것 같은데 섬기자니 너무 피곤할 것 같고 찝찝하지만 아,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아니니까 가만히 있을 때 생기는 그 마음을 말할 때 사용하는 용어가 바로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십니까? 누구에게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당당할 자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고난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부담감이 계속될수록 더욱 하나님을 외면하죠. 피하고 달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피해 달아가는 두 가지의 경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로 잃어버린 두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유산을 챙겨 집을 떠난 동생은 아버지의 도덕적 가치관을 모두 거부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으로서 아버지의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했고 형은 집에 머물면서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순종을 했지만 아버지가 남은 그 재산으로 큰 아들인 자신의 동의할 수 없는 일을 하자 분노를 쏟아냅니다. 두 가지 모두 아버지를 피해 달아나는 자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둘째는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남으로써 첫째는 아버지의 규칙에 다 순종함으로써 아버지로부터 벗어날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자, 두 가지의 경우를 두 가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는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그 거짓말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의 정당방위로 해석하고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것입니다. 요나가 지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동생처럼 행동하고 있죠.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지 않으려고 애써 도망갑니다. 어떻게든 그 통제를 벗어나고 싶어 하죠. 그러다 회개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는 형처럼 행동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며 하나님께 화를 내죠. 요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피해 달아가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를 놓지 않으십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요나는 큰 폭풍을 만납니다. 똑같이 모든 재해는 강력한 폭풍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 폭풍 속에서는 폭풍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거기 있는 뱃사람들이죠. 배는 이 폭풍 때문에 점점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 빌어봤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버려서 배를 가볍게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도 위험에 빠진 상황에서 혼란과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죠.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것을 보면서 두려움은 몇 배로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때 선장이 배 밑에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서 모두를 한 곳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서로 의논해서 제비 뽑기를 하죠. 그런데 그 제비 뽑기에서 요나가 뽑힙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대단하든 대단하지 않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주목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믿는 자는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나 스스로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드러나 있는 것이지요. 지금 요나가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그 폭풍 앞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폭풍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폭풍이라는 상황을 해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뜻임을 알죠. 어떻게 힘을 써야 할지,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그제서야 입을 엽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란 포기하고 버리는 것, 하나님을 떠나 달아나는 것이었는데 그런 자기를 끝까지 찾아와 자신이 누구인지 시인하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더라도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사실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왔다고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에 그가 그 자신의 정체성을 말해야 하는 순간이 온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지금 너무 멀리 하나님을 떠나왔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 큰 풍랑 앞에 내 마지막을 대하는 그 찰나, 하나님은 그때에라도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게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한 요나에게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지겠는지 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손가락질하며 질문합니다.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예수 믿는 나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이냐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태도를 가만히 되새겨보십시오. 나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세상 사람들의 의도는 사실 바라는 게 있어서입니다. 바로 선이죠.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낼 수 있는 선. 하나님은 이 선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그 율법교사의 질문,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이 질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며 그가 영생을 논할 게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이야기하십니다. 요나는 뱃사람의 질문에 자신의 양심에 가책을 느낍니다. 그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이 겁먹은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는 배가 위험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지만 뱃사람들은 각자가 섬기는 신들을 불렀죠. 그들은 요나를 존중하며 질문을 했고 단번에 그를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태도는 요나의 양심을 건드린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이 뱃사람들을 통해서 요나의 마음을 흔드셨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다시 하나님을 찾으라고,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으라고 말입니다. 요나는 그런 뱃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여기서 던지라는 말이요, 말은요, 나를 죽게 하시오. 그래야 당신들이 삽니다. 라는 말입니다. 요나는 그제서야 자신이 하나님을 믿으며 놓쳤던 가장 큰 불순종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피해 달아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요나는 그제서야 자신을 산재물로 바칩니다. 던지라는 요나의 말은요, 내가 풍랑의 분노를 다 감당하여 당신들이 그럴 필요가 없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나의 이러한 행동은 참 사랑에서부터 시작하는 희생이죠. 사랑하는 대상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어떠한 것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부모에 대해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아이가 부모를 만나 성장하기까지 부모의 역할은 참으로 희생적입니다. 말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알려줘야 하고 책을 읽고 또 읽어야 하며 같이 놀아주며 사회를 배우게 하고 무엇이 위험한지 배움으로써 스스로 행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하나 다 모든 과정이 부모의 희생으로 가능한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대가도 감수하고 약속을 지키거나 도움을 줬을 때에, 보복하지 않고 용서했을 때에, 힘들어하는 자의 옆을 지킬 때에 비로소 우리는 잃어버린 만큼 얻게 됩니다. 요나가 던지워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요, 그가 바다에 빠지는 그 순간에, 던져지는 그 순간에 사람께 요동치는 바다가 잔잔하여졌습니다. 15절에서는 이러한 바다가 마치 인격체인 것 마냥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이 표현대로 바다는 마치 성난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죠. 이 세상에 요동치는 분노가 우리의 던짐으로 잔잔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요, 우리 땅에 처음 와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도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고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에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황폐하고 너무나 분노로 가득 찬 이 대한민국 땅에 언더운드 선교사는 자신을 던졌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고 지인도 없고 혈연도 없는 너무나 낯선 이 땅에서 그는 딱 오직 이들이 예수를 믿을 것을 바라며 자신을 기꺼이 희생한 것입니다. 우리의 던져짐이 한없이 초라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보이지 않고 화려하지 않더라도 분명 하나님은 기억하시어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요나가 던져짐으로 일어난 다른 한 가지는요. 바로 그가 물에 빠지자 기적적으로 그를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요나가 이해할 수 없고 너무나 불쾌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그 자비가 그의 유일한 소망인 것으로 밝혀지는 순간이죠. 던져졌다고 요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게 되죠. 큰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물론 그 물고기 뱃속이 편한 곳이 아닙니다. 답답한 감옥과 같았겠죠. 실제로 그 물고기 뱃속에 삼켜졌다가 살아 들어온 사람이 기사에 난 적이 있는데요. 그의 온 몸이 얇은 막 같은 걸로 씌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요나는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히려 그 전보다 더 편안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자신을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 몸을 맡기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모두 다 성령 충만이라는 물길 위에 있는 배에 탄 자들과 같습니다. 오직 성령이 충만할 때 배는 움직이죠. 그 물길 따라 살랑살랑 움직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 빠지면 배는 멈춥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것이죠. 억지로 움직이라고 하면 오히려 배는 망가집니다. 마른 땅에 긁힌 배는 서서히 침몰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던져졌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던져지기까지 참 무섭죠. 큰 풍랑이 불고 있는데 나를 덮쳐버릴 것 같은 그 폭풍이 나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내가 던져지면 그 순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물고기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크고 안전한 배가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태운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그게 힘이 없어서 연약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려고 하는 내 어리석음 때문에 연약하다라고 하는 거죠. 내 인생 어찌 인도해낼지 모르면서 자꾸만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니 참으로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큰 폭풍 몰아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폭풍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모두가 다 폭풍 몰아치는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자를 찾습니다.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를 구해달라고, 아무리 힘을 써도 해결되지 않는 이 폭풍 속 나를 어떻게 좀 해달라는 사람들의 외침이 우리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도 무섭다는 거죠. 나도 어떻게 그 폭풍을 헤쳐나가야 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던져야 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으로 던져져야 하고 나를 보호하고 이끄시는 하나님 품으로 던져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틀 뒤면 온 가족 회복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대되고 기다려지지만 한편으로 불안감도 있습니다. 걱정도 됩니다. 과연 내가 전도한 자들이 와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되고 염려가 됩니다. 또한 아무도 오지 않을까봐 걱정도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요, 그들이 오고 안 오고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최선을 다해 내 모든 것을 던졌으면 이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나타내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던지는 자의 삶을 통하여서 던져지는 자의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를 아시고 부르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폭풍우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참 버겁고 힘들지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밝히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